Não me deixo com fome. Quê? Não vão quando eu fome. That's not right. 마블의 엄청난 인기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입에 도무지 오르지 않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과는 매우 다른 모습의 헐크가 등장하는 인크레더블 헐크인데요. 하지만 현재 MCU와 연결고리가 많은 작품이기에 오늘은 인크레더블 헐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그 속 중요했던 디테일들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화는 배너가 실험을 받는 장면을 프롤로그로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해당 실험은 제너럴 로스가 시도한 슈퍼솔저 혈청 부활 실험이었는데요. 하지만 실험의 결과는 또 다른 캡틴 아메리카의 탄생이 아닌 새로운 헐크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화 편집 전에는 완전히 다른 오프닝이 존재했는데요. 바로 배너가 자살을 시도하지만 헐크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삭제 씬에는 매우 중요한 디테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얼음이 깨질 때 그 속에 묻혀있던 캡틴 아메리카가 잠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삭제되긴 했지만 해당 자살 씬은 어벤져스에서 새로운 배너에 의해 언급되기도 한답니다. 변화한 자신에게 두려움을 느낀 배너는 브라질로 도망가 잠적 생활을 시작합니다. 또한 자기 방어를 위해 호신술을 익힘과 동시에 내면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데요. So emotion, control. 그의 스승으로 등장한 이 남자는 실제 브라질리언 주짓수 고수 닉슨 그레이시이며 그가 선보인 독특한 호흡법 역시 그레이시 집안에서 중요시 여기는 수련법 중 하나랍니다. 배너의 데이잡은 음료수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음료수는 영화 중반 스탠리가 까메오로 등장해 마시기도 하며 앤트맨에선 벽쪽 포스터에 깜짝 등장하는데요. 인크레더블 헐크 역시 MCU 속 영화임을 보여주는 디테일이라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 했던 배너이지만 그는 미국 국방부의 추적에 그만 노출되고 맙니다. 이후 미군은 브론스키 특수요원까지 섭외해 배너를 생포하려 하는데요. 배너는 서둘러 도망을 가보지만 평소 그를 탐탁치 않아 했던 동료 직원들에게 붙잡혀 분노하게 됐고 헐크로서 신나게 날뛴 후 브라질을 벗어나 과테말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쓸쓸히 마을로 향하는 장면에선 이런 음악이 나오는데요. 해당 음악은 1977년에 방영됐던 헐크 드라마의 음악을 차용한 것이랍니다. 참고로 70년대 헐크 드라마에서 배너는 브루스 배너가 아닌 데이비드 배너로 등장했는데요. 이유는 방송사에서 브루스라는 이름이 너무 게이 같다고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선 이해할 수 없지만 70년대 미국이면 마초에 미쳐있던 시절이죠. 배너를 놓친 로스와 브론스키는 화가 잔뜩 난 채로 복귀합니다. 참고로 이때 벽에는 캡틴 아메리카 초상화가 걸려있었는데요. 이는 아직까지 군에서 그를 추앙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부분이랍니다. 이후 브론스키는 자진해서 슈퍼솔저 혈청을 맡겠다고 했고 로스는 바로 실험을 준비하는데요. 이때 기계에 적힌 사항을 보시면 과거 실험을 진행했던 스타크 산업 로고와 퍼스트 어벤져에 등장했던 어스킨 박사의 가명 라인슈타인이 적혀있답니다. 그 사이 배너는 베티의 학교로 향했다 그녀의 새로운 남자친구를 보곤 좌절합니다. 새 남자친구의 이름은 샘슨이었는데요. She's with somebody. He's a head shrink. 원작에서 샘슨은 자기 자신에게 감마선을 쏘아 특수능력을 얻는 인물로 베티를 두고 배너와 대립하긴 하지만 시민들을 위해 활동하는 히어로랍니다. 또한 헐크 시리즈에선 꽤나 비중이 큰 인물이기에 추후 복귀 루머가 돌고 있는 인물인데요. 아마 복귀한다 해도 배너와 마찬가지로 배우는 교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배너를 상담해주던 피자집 사장님의 이름은 스탠이며 피자집 역시 스탠린의 피자였는데요. 이는 당연히 마블의 아버지 스탠리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때 스탠을 연기한 배우는 60년대 헐크 성우를 맡았던 배우 폴 솔즈랍니다. 이후 배너는 스탠의 도움을 받아 피자 배달부로 위장하곤 자신의 연구 자료를 되찾기 위해 학교로 침투하는데요. 경비원에게 잠시 막히긴 했지만 뇌물로 피자를 건네 무난히 통과합니다. I got an extra medium. Take it on the house. God bless you, brother. 피자를 받은 경비원은 77년도에 헐크 역을 맡았던 보디빌더 루퍼 리그노이며
연구실 내부에 있던 학생은 파이더맨에서 해링턴 선생님을 맡은 마틴 스타랍니다. 참고로 제작진에 따르면 연구실에 있던 학생과 해링턴 선생님은 동일 인물이라며 이 학생이 커서 선생님이 된 것이라 하네요. 그날 밤 베티와 재회한 후 다음날 다시 학교로 향한 배너는 어느새 다시 로스의 레이더에 걸린 것을 파악하곤 도주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분노해 헐크로 변하는데요. 그가 난장판을 만들기 시작하자 로스 장군은 헐크 대항 특별 무기를 활용해봅니다. 충격파 무기는 스타크 산업에서 개발한 무기이며 워머신의 슈트와 파프롬 홈에 등장한 드론에도 탑재돼 있답니다. 하지만 이런 신무기로도 헐크를 제압하기엔 무리였고 헐크는 베티를 데리고 산 언덕으로 떠나버리는데요. 여기선 화를 못 참고 바위를 집어던지기까지 합니다. 이때 마블은 이 바위가 다시 떨어지는 것까지 넣어두는 섬세함을 선보였답니다. 다음날 헐크가 다시 배너로 돌아오자 베티는 그를 위해 바지를 사다 주는데요. 이 보라색 바지는 원작 헐크의 바지를 따온 것이랍니다. They were the stretchiest pair they had. I'll take my chances. 이와 동시에 모텔의 TV에는 헐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해당 뉴스는 아이언맨2에서 퓨리와 토니가 대화할 때 자료화면으로 등장하며 역시나 같은 세계관임을 강조하는 디테일이랍니다. 이후 배너와 베티는 뉴욕으로 향해 배너를 유일하게 도와주던 사무엘 스턴스 박사를 만납니다. 스턴스 박사는 원자기선 본래 감마선에 노출된 뒤 정신능력을 얻게 되는 빌런인데요. 특징이라면 엄청나게 거대한 머리를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본 영화에서도 브론스키에게 실험을 해주다 감염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당연히 이때까지만 해도 후속작의 빌런으로 등장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되었으며 그 이후로 모두에게 잊혀졌기에 이대로 사라질 캐릭터로 보입니다. 배너는 스턴스와 다양한 대화를 나누지만 도중 로스의 부대가 쳐들어와 그만 잡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브론스키는 스턴스의 연구실을 떠나지 않고 남아 그에게 추가 실험을 받는데요. 그 결과 어부미네이션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다음 단계는 시네로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이었고 그를 막기 위해 배너는 어쩔 수 없이 이송되던 헬기에서 뛰어내리는데요. We made this thing. All of us. Please. 해당 장면은 라그나로크에서 새로운 배너에 의해 패러디된답니다. 헐크로 변한 배너는 어보미네이션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어보미네이션이 이를 뱉어내는 장면은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헐크에 의해 오마주 된답니다. 또한 헐크는 싸움 도중에 왼쪽 가슴팍이 찍히는 부상을 입는데요. 추후 마블은 이때 헐크에게 생긴 흉터를 변형된 헐크에도 그대로 남겨두는 디테일을 선보인답니다. 이렇게 잠시 어보미네이션에게 밀리는 듯해 보이는 헐크이지만 그는 필살기를 쓴 후 어보미네이션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이후 더는 피해를 주기 싫어 또다시 잠적하기 위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영화는 다시 명상을 하는 배너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명상 장면은 이제 배너가 드디어 헐크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어벤져스에 나온 명장면을 위한 포석이었답니다. That's my secret, Cap. I'm always angry. 마지막으로 영화는 씁쓸해하는 로스 장군과 토니의 대화를 보여줍니다. 토니는 아직까진 무기를 신뢰하는 무기광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며 이후 어벤져스를 암시하며 대화를 마친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인크레더블 헐크를 다시 한번 돌려봤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셨던 디테일들을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